안녕하세요, 이문양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해본 한코 고무뜨기 영상에 이어서 두코 고무뜨기도 별도로 또 준비를 한번 해봤어요. 너무 간단해서 사실 영상 하나에 담으려다가 따로 검색해서 보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따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두코 고무뜨기는 말 그대로 겉뜨기가 두 개, 안뜨기도 두 개, 이렇게 배치하는 무늬를 두코 고무뜨기라고 불러요. 세코 고무뜨기는 겉뜨기가 세 개, 안뜨기가 세 개겠죠. 그러면 겉둘 안하나 고무뜨기도 당연히 가능하겠죠. 그래서 무늬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얼마든지 응용을 해서 새롭게 만들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기존에 이미 변형된 고무뜨기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목도리를 떠도 예쁘고, 내거머를 떠도 예쁘고, 뭐, 스틸 같은 걸 떠도 예쁘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뜰수 있는 무늬뜨기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물론 고바늘뜨기도 이런 식의 무늬뜨기가 많이 존재하는데, 대바늘이 좀더 저한테는 많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자, 두코 고무뜨기는 요렇게 두 코씩 떠진다는 거 아시면 되고요. 두코 고무뜨기는 그러므로, 몇의 배수가 돼야 되냐면 겉뜨기 둘, 안뜨기 둘이 한 세트예요. 즉, 네 코가 한 세트로 움직여야 한답니다. 그래서 4의 배수로 코수를 잡는데 목도리 같은 경우는 그냥 직선편물이고 추가적으로 내가 뭔가 작업을 따로 할 필요 없기 때문에 가장자리를 겉뜨기로 시작했을 땐 겉뜨기로 끝을 내주는 게더 예쁘겠죠. 물론 뒷면은 안뜨기로 시작해서 안뜨기로 끝나니까 약간 아쉬운 면이 없잖아 있고요. 뭐 매다 보면 이런 거 신경을 안 쓰긴 하는데 그래서 반드시 꼭 끝을 이렇게 저처럼 겉뜨기로 시작해서 겉뜨기로 끝을 낼 필요는 없는데요. 그거는 이제 개인적인 취향들이니까 자기의 취향에 맞게 작업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뜨는 법은 워낙 간단해서 뭐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또 초보분들은 이게 매번 달라질 때마다 또 다르니까. 코를 4의 배수 플러스 2로 잡아주세요. 원하는 너비를 정해서 그만큼을 잡으시면 되는데, 솔직히 목도리를 뜰 때는 내가 막 실게이트나 스와치, 실게이지 내기, 게이지 내기 뭐 이런 작업을 구태화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뭐 풀기에 이렇게 부담이 없는 코스를 잡고 뜨기도 하고요. 그래서 원하는 코스를 대충 코로 잡으면서 너비를 한번 봐주세요. 고무뜨기를 뜨실 때한코 고무뜨기는 신축성이 좋은 편이라 이렇게 많이 쪼그라드는 편인데 얘두코 고무뜨기는 좀 펼쳐지는 느낌이 강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메리야스뜨기만큼 펼쳐지진 않아요. 겉뜨기와 안뜨기 접합 지점이 살짝 접히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폭이 좀더 좁게 나온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해서 원하시는 길이로 폭을 잡아서 떠주시는데요. 목도리 뜨시는 분들한테 조금 주의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목도리를 우리가 이렇게 길이로 길게 뜨잖아요. 그리고 목에 층층 감고 묶죠. 그런 행위를 반복하다 보면 고무뜨기 같은 무늬로 뜨신 무늬는 좀더 날씬해지고 길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줄어들면서 묶는 힘 때문에 쪼그라들면서 길어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약간 내 느낌엔 조금 넓다 싶게 폭을 잡고 길이는 조금만 짧게 해주셔도 하고 다니다 보면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변형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뜨는 법은 코수들을 4의 배수 플러스 2로 잡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저는 역시 요 바로 보이는 면이 이렇게 몽글몽글하게 매듭이 잡혔기 때문에 이쪽 면을 안쪽으로 쓰고요. 바로 돌렸을 때 여기 깔끔하게 떨어지는 면을 겉으로 드러나게 배치를 해준답니다. 그래서 첫 단은, 아니, 첫 코죠. 첫 코는 안뜨기로 두 코를 뜹니다. 안뜨기로 하나 잡아당기면서 둘, 그리고 여기 잡아당겨서 좀 코를 자리를 잡아주시고 실 뒤로 보내고 겉뜨기 할 차례예요. 겉뜨기 하나, 겉뜨기 둘, 그리고 다시 앞으로 보내서 안뜨기 하나, 안뜨기 둘, 뒤로 보내고 겉뜨기 하나, 겉뜨기 둘,
안으로 가져와서 안뜨기 하나, 둘. 밖으로 보내고 겉뜨기.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막 이거를 구태여 영상으로 올려야 되나 싶기도 한데 제가 좀 이렇게 상세하게 많은 것들을 남겨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요거를 이렇게 오른손으로 뜰 때는 실을 앞뒤로 보내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실을 안 보내주시고 하면 여기 바늘 비우기가 생기면서 코수가 늘어날 수 있으니까 주의해 주세요. 컨티넨탈은 이렇게 오른손에 아니고 왼손에 실을 감고요. 이번에는 겉면이기 때문에 겉둘이 보이죠? 한코 고무뜨기 때는 여기 코수를 늘려서 말림코를 따로 해줬는데 두코 고무뜨기 때는 일부러 안 해줬어요. 한번 보고 말림코가 없을 땐또 어떤지 느껴보시면 어떨까 해서요. 겉뜨기 두 개를 하고 이렇게 실이 자연스럽게 앞으로 오죠. 안뜨기를 해주시고 다시 실을 자연스럽게 뒤로 보내면 돼요. 바늘을 이렇게 젖히는 동작을 통해서 실을 앞뒤로 자연스럽게 보내기 때문에 오른손 니팅에 비해서 굉장히 동작이 단순화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속도가 더 빠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가장 컨티넨탈로 바꾸고 좋을 때가 고무뜨기 할 때라고들 하시죠. 고무뜨기뿐이 아니라 비슷한 맥락의 멍석뜨기라고도 부르는 이제 밥풀뜨기라고도 부르고 그런 또 뜨기법이 있어요. 그 방법도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비슷하게 동작이 단순화되어서 굉장히 편하답니다. 그래서 요 컨티넨탈 니팅 혹은 오른손 니팅은 자세한 건 아이 링크에 남겨드리고요. 이렇게 두코 고무뜨기로 진행을 하셔도 예쁜 목도리를 뜨실 수가 있어요. 근데 대체로 고무뜨기 목도리는 요즘에는 거의 안 하는 추세긴 한것 같아요. 그래도 클래식한 걸 좋아하신다면 이렇게 목도리 기본 무늬로 떠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코 고무뜨기도 한번 영상으로 남겨봤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복잡한 그 멍석뜨기도 한번 배워보고요. 그리고 이런 고무뜨기를 활용해서 변형해서 뜨는 또 기법들이 있어요. 무늬뜨기가 무늬죠. 기법이라기보다도. 그리고 브리오쉬라고 부르는 그 변형 고무뜨기라는 이름으로 국내에서 정말 선풍적인 사랑을 받은 무늬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많은 무늬들 좀 구경시켜 드려 볼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